여덟 단어. 자존, 스스로 자의 중화존이죠. 나를 중히 여기는 것,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부터 그 차이를 입증해 보겠습니다.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는 황관의 호떡집의 사장님이 생각납니다. 한 개에 500원, 2,000원에 5개 주는데 아주 맛있어요. 이곳 사장님의 표정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정말 좋았습니다. 자기 일을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. 어서오세요 라는 이 첫마디부터 활기가 넘쳤죠. 손님이 많든 적든 늘 한결같이 말입니다. 저는 그 얼굴이 좋았습니다. 추운 겨울에 호떡을 구우면서 그런 표정 짓기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사장님은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게 보였습니다. 나, 지금 나의 위치, 내가 하고 있는 일,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른데 그 사장님 표정이 딱 그랬습니다. 그래서 호떡을 살 때마다 이 집 사장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. 자존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웬 호떡집 사장님 이야기냐고요? 그 이유는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자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. 매우 극단적인 비교지만 사실입니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아모르 파티.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죠.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.